안녕하세요. 제 EO 베이비 퍼스트 샷의 172번 강의 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이 다른 거니까 문맥이 다른 걸 찾아볼게요. 문맥. 자, 봅시다. 한 연구가 언커버, 커버가 덥다니까 언커버는 밝혀내다예요. 드러내다. 밝혀냈다. 어떤 흥미로운 것을. Something, someone, somebody는 뒤에서 꾸미죠, 형용사가. About people, 사람에 관해서. At a race track. 경주하는 트랙이니까 이건 경마장입니다. 즉, 그게 뭐냐면 just after. 단지 이후에, place가 두다죠, 원래, 동사로. A bet. 자, 내기를 건 이후에. 그러니까 돈을 건 이후에. They are much more. 훨씬 더, 비교과 강조해요. 자신감이 있다. 그들 말의 가능성에, 이기는 가능성에. 이전보다, 그들이 즉시 이전, 두기 전보다. That bet. 바로 그 배팅을 두기 전보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죠, 아직. 잘 보세요. 흥미로운 거를 밝혀주는 거야. 연구니까. 그게 뭐냐면 배팅을 건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겨. 이길 거라고. 뭐보다? 뒤에 있는 배팅하기 전보다. 돈 걸기 전보다. 당연히 nothing about 아무것도. 말의 가능성의 아무것도 사실상 shifts, 변하다, 바뀌다, 이동하다, 바뀌질 않았죠. 즉, It's the same horse. 같은 말이고, on the same track. 같은 track이고, same field에요. But, 그러나, in the minds of those batters. batters는 내기를 건 사람이죠. 마음, 그 내기를 건 사람들의 마음은, 됐어요? 마음 안에서, it's prospects. 그것의 예상, prospect는 예상이에요. 예상, 가망. 성공의 예상이 향상을 하게 된다. 상당히, Once 주어 동사는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그 티켓이 구매되어 지면. 일단 구매되어 지면. 자, 1번과 2번은 똑같은 거네요. 자신감이 생겨. 그거 왜 그러냐면 향상시키거든. 성공의 가능성을 향상시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일단 구매를 하면. 같은 얘기죠. 1, 2번을 고르면 안 됩니다. The reason, 이유. 그 dramatic, 극적인 변화의 이유란. 이유가 주어니까 동사는 has로 써야겠죠. 영어는 앞에 나온 명사가 주어예요. 변화에 대한 이유는 has to do with,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요. 아, 우리의 거의 집착적인 욕망과, 즉 강박관념적인 욕망과, 그 욕망 뭐냐면 되고 보이게 하는 거야.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to be consistent, 일관적이 되고 to appear, 보이게 하는 거죠. 일관적으로. with, 뭐와 일관적으로 되고 보이게 하는 거냐면 what we have already done, 전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was로 쓴 거죠. 이런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네. 잘 보세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가 왜 그러냐면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 약간 집착 같은 욕망과. 일관적이 되고 싶은 거고 일관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이미 한 것과. 내가 한 몸을 욕했어. 걔 쉣이야 진짜. 나중에 걔 좋더라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 뭐야 얘 이렇게 생각하잖아. 일관적이 되고 싶은 거지. Once 주어 동사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했어. 주어가 동사하면 우리가 일단 만들면 선택을 만들거나 take a stand 하면 입장을 취하다 해요. 근데 그거 몰라도 선택을 하면 we will encounter 직면하게 될 것인데 개인적이고 상호간의 압박에 직면하게 돼. To behave 행동하라는 압박인 거지. According to 따라서 그 commitment 네가 한 일 그 약속 헌신 그걸 따라가라고. 네가 한 걸 따라가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야. 나 금연할 거야. 전체적으로 다 알렸어. 근데 갑자기 내려갔더니 밖에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요. 금연한다며! 그렇게 되는 거죠. 압박이 있단 말이야. Those pressures. 그러한 압박들은. 여기는 잘 보세요. Those은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4번은. 이해합니까? Will cause us. 우리에게 유발할 것인데. 반응하라고. In ways that. 방식으로. way 다음에 how를 못 쓰니까 대체 쓴 거죠. 근데 여기선 주격관대네. make 목적어 직접 하면 동사 원형 씁니다.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전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도록. 한 번 더. 그러한 압박이. 위에 있는 압박이. 금연한다며. 라는 압박이. 유발한다. 반응하게.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의 이전 결정을 후회하게 하는 거니? 후회하게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위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행동하라고 라는 압박을 갖고 바로 위에 또 어디 갔니? 일관적으로 되고 싶어 한다고. 일관적으로 되고 싶어 한다고. 그 원인. Reason. 아예 뒤에 있었네.
자, 여기도 또 형광펜 쳐야 돼요. 여기도 형광펜. 일관적으로 되고 싶은 거야. 한 것과, 그게 원인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해라. 라는 압박도 있는 거지. 그럼 이전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전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이전 결정을 맞다고 하게끔, 따라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follow나 justify 같은 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이해해요? 그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근거가 돼요. 형광펜 쳐야 돼요. 형광펜. 말 안 한다고 형광펜 안 치지 말고, 빨간 펜을 뜨게 형광펜 쳐줘야 돼. 밑줄 이렇게, 밑줄 하나씩 끊는 거는, 이거는 문법이고, 문법.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거 적어볼게요. 쉬워요. 5번에서 앞에 밑줄로, 우리 밑줄 쳤죠? 반대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전의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전의 결정을 정당화하게끔 하는 거지. 그 justify 정도나 follow 정도, 이전의 결정 계속 따라가게 하는 거야. 정도가 바꿔줘야 돼요. 그걸로 들어가 줘야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잘했습니다. 맞췄으면 더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